내가 다른 걸 이거 나는. 이거 내가 직접 심었어. 내가 캐다가. 캐다가 심었어 산에서. 아, 그럼 멜팅도 직접 하신 겁니까? 산에서 캐다. 그걸 배우신 거라요 멜팅을? 몰라 그래. 배우고 안 배우고 한테 좋다 하니까 완전 토종으로 막 쓴 거야. 잘하면서 그러네. 그래서 아, 요 위에 우리가 참나물 뜯는 거 같이 가서 찍으면 좋겠지. 머리 그거 참나물 뜯는 거. 아, 따는 것도 찍고. 그럼. 이게 90점짜리가 150점짜리인데. 빨리 와. 도망간 다 도망간. 빨리 와. 빨리 와. 지금만 앉아. 빨리. 너 이왕에 하나 다른 더. 다른 모습 찍어 놓으면 기가 막히지. 빨리 와. 어,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어. 여보, 뒤로 앉아, 뒤로. 괜찮으니까, 이리로 오면 그럼 자연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얼마나 좋아. 아, 저희가 등산로입니까? 직접 멀팅을 다 하신 겁니까? 이게 또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멀팅 작업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예. 고추도 이게 쉽지 않던데요, 탄저병이 와가지고. 고추 농사가 쉽지 않던데요, 네, 탄저병이 오더라고요, 고추는. 타버리더라고요, 탄저병이 와서. 잘 됐네요, 농사가. 근데 유튜브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복싱 체육관에서도 많이 찾아오던데요. 얼마 전에 그 안일권이 온 것도 한번 봤습니다, 예. 근데 안일권이는 그 체육관에서 계속 한 2, 3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왔어. 예,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체육관에서 한 2, 3년 했는데, 그래도 2, 3년 해서 체육관이지만, 기본은 좀 합니까? 같아. 예. 우리가 보기는 한 그릇지. 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럼 이게 지금 뜨개 원료가 되는 거네요. 근데 토질이 좋습니다. 토양이 좋다고 해요. 토질이, 땅이, 흙이. 이게 마사토가 좀 많이 섞여 있는 땅이네요. 여기 불암산에 와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시니까 좀 많이 건강해지셨다 이런 기분은 있습니까? 그렇지, 나는 몸이 안 좋아지고 온 거죠. 예, 예. 근데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에? 다리에. 아,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는 사람이 예. 움직여야 돼. 일단 일단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다리 때문에 걱정하는 팬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이게 진한 물입니까? 응, 진한 물. 참 진한 물.
친한물도 그 토종 아닌 게 있습니까? 있지. 아, 중국산 있어요? 계량종 있지. 아, 계량종이. 우리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네. 내가 다른 걸 이거 나를. 이거 내가 직접 심었다. 내가 캐다가. 아. 캐다가 심었어, 산에서. 아, 그럼 멀팅도 직접 하신 겁니까? 산에서 캐다 심었어. 아, 그걸 배우신 거라요, 멀팅을? 아, 우리 몰라. 그래. 배우고 안 배우고 한테 좋다 하니까 완전 토종으로 막 쓴 거야. 아. 이 손질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한 말 안 해도 하루 종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진짜 돈 보고는 못 하겠네요. 나는 작업을 다 골라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것만 드시게 해야지. 한 번에 갖다 하면 되겠어? 좋은 것만 해야지. 그냥 이 음악 좋고, 환경 좋고, 그냥 바람 좋고, 공기 좋고, 그냥 그러면서 뜯어야지. 그럼. 이거 뜯으러 여기 왔다 생각은 못 듣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오빠 할 때 운동삼아 그러는 거지. 근데 시골 생활하니까 사실 이렇게 몸을 안 쓰고는 안 되고 쉴 시간이 없죠. 계속 움직여야 되죠. 당연하지.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농사 안 지면 안 해. 아까운 것도 없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좋은 거 버리기 아깝죠. 예. 그럼 하나로. 네, 여기 갑니다. 가지고 잘 하는 식으로네. 그렇죠. 아, 요 위에 우리가 첨단물 끊는 거 같이 찍으면 되지. 머리 그거 첨단물. 저기에 밭에서 같이 따는 것도 찍고. 그래. 이게 90점짜리가 150점짜리인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뒤로만 앉아. 빨리. 너 이왕에 하나 따는 거 찍으면 뭐 기가 막혀. 그럼. 빨리 와. 오늘 도망하고 있다, 도망하고 있어. 여보, 뒤로 앉아, 뒤로. 찾으니까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자연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얼마나 그래. 좋아.